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봄이 오는 시기에 물을 많이 아껴서 다육이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여기 시래기 위에 사는 비올라 센스 있죠? 예, 비올라 센스가 얼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줄기가 조금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얼마 전부터 계속 하엽이 많이 졌었는데, 아, 요 아이 조금 지금 물을 많이 말려도 괜찮은 그런 환경일 때 아이들 물을 많이 굶기면 요 아이가 아주 뿌리 활동도 좋고 뿌리가 좋아서 예, 물 조절을 혼자 공중 습도로 잘 조절한답니다. 예, 요럴 때에는 물을 많이 아끼고 물을 굶겨도 다육이가 탈이 나지 않죠. 예, 그래서 요럴 때 조금 수영을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을 조금 더 많이 굶겼답니다. 예, 그래서 상태를 보고 제가 물을 주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요 아이가 스스로 요렇게 짱짱하게 속입장이 짱짱해졌네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에 하여 뭐더 지고 나서 물을 주어다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얼굴이 너무 커지면은 이 묵은둥이들 중에 줄기가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요 아이를 제가 가을에 분갈이를 해 주었다면은 조금 더 깊게 심어서 얼굴이 커도 예,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또 하면 되겠지만은 저도 올 봄에는 또 분갈이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예, 요렇게 얼굴을 조금 작게 만들고 조금 더 목질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 요렇게 물을 말리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다육이 조금 묵은둥이들 중에 아니면은 좀 중품 다육이들 중에 조금 목질화 시켜서 다육이 줄기가 더 꼿꼿하도록 예, 줄기가 기울어지거나 예, 줄기가 약한 줄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쯤 봄이 오기 전에 조금 더 많이 다육이를 물을 굶겼다가 조금 물을 아껴주시면은 다육이 줄기가 목질화되는 게 쉽죠. 예, 요렇게 지금 환경이 좋을 때에는 다육이가 물을 안 주어도 그렇게 다육이가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시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봄이 돼서 기온도 높고 그럴 때에는 다육이 또 물을 안 주면은 조금 다육이가 또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온이 낮고 조금 햇빛도 그렇게 강한 햇빛이 아닐 때에는 요럴 때 다육이 줄기를 목질화시키기 굉장히 좋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캉캉도 지금 조금 물을 굶기고 있는데 요렇게 줄기 목대가 더 나무처럼 예, 목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을 많이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을 챙겨 주어서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다육이가 있고 이 나무처럼 예, 줄기를 목질화 시켜야 되는 그런 또 다육이도 있죠. 예, 그래서 나무처럼 목질화 시킬 경우에는 물을 많이 조금 아껴 주시고 아니면은 창들 같은 예, 그런 다육이들은 지금 오동통하게 통통하고 입장이 짱짱하게 그렇게 만드는 예, 다육이에 속한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줄기가 요렇게 나무처럼 목질화 시켜야 되는 그런 다육이는 물을 더 아껴주시고, 만약에 창들이 있죠. 예, 창들이 요즘 조금 너무 안으로 말렸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꼭 물을 챙겨주셔서 다육이가,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약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여기, 킹포세이스가 안쪽으로 너무 오므라들고 그리고 또 입장이 홀쭉해서 제가 물을 주고 갖고 온다는 게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지금 자이언트 킹 같은 경우에는 이 활짝 요렇게 피었죠. 예, 그런 창들은 조금 물을 아껴주시고 조금 안쪽으로 많이 말려서 입장이 홀쭉한 그런 경우에는 예, 물을 조금 챙겨주시는 게 창들은 훨씬 더 건강할 거예요. 예, 지금 요 아이, 지금 왁스죠. 15년대 왁스라든가
그리고 헨리야 요런 아이들 지금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예, 그래서 창들은 지금 만져보셔서 조금 홀쭉하다 싶을 경우에는 무조건 물을 챙겨주셔서 지금 다육이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렇게 비올라 센스나 아니면 흑사 같은 요런 아이, 오래 먹은 아이들 나무 줄기가 목질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로 클때 여리여리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비올라 센스 한 일주일 전부터 상태를 보고, 만약에 물 조절도 못하고 조금 힘들어 보이면은 제가 물 주려고 했는데, 요렇게 물을 아꼈더니, 예, 속입장이 짱짱해지면서, 예, 얼굴이 조금 작아지면서 더 예뻐지네요. 예, 그래서, 아, 지금 물을 더 굶겨도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지금 물을 더 굶기고 있답니다. 예, 화이트 그린이는 물 먹고 얼굴이 훨씬 더이 많이 풍성해졌죠. 예, 요렇게 조금 성장을 시켜야 되는 다육이는 물을 챙겨주시고, 나무를 목질화 시키는 그런 다육이는, 예, 그렇게 물을 아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준 아이들은, 예, 조금 저렇게 목질화 시키는 아이는 물을 안 주었고, 물준 아이는 화초들 있죠. 화초들 계속 지금 햇빛이 괜찮은 관계로 화초들이 물 달라고 굉장히 지금, 예, 조금 마른 듯한, 예, 만약에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조금 고프다 싶을 때에는 아래쪽에 입장이 조금 누른 입장이 그렇게 보인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모자이크 핑크죠. 예, 요 아이 오늘 아래쪽에 조금 누른 떡잎이 있길래 오늘 꽃대 아주 조금 많이 피었는 거, 그 줄기 그거는 또 제거를 해주고, 요렇게 새로 피는 꽃대 꽃, 그리고 또 새로 피어오르는, 예, 꽃망울, 예, 요런 아이들 때문에, 예, 요렇게 오늘 또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지금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예, 벌레잡이 식물들은 물을 조금 많이 챙겨주어야 되죠. 예, 지금 여기 모라넨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예, 요렇게 지금 또 2두로 요렇게 분지를 하고 있죠. 예, 분지도 하면서 꽃대가 두 개가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럴 거기 경우에는 에셀리아나 벌레잡이 식물들과 똑같은, 예, 그런 아이들이죠. 예, 요런 이 벌레잡이 식물들은 물을 조금 많이 챙겨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모라넨시스가 제가 어제 물 주었는데 위덕이 이렇게 금방 마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기관모태죠. 예, 기관모태는 이 벌레잡이 식물 중에서 꽃인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1두, 예, 요렇게 몽울이 졌을 때 제가 데리고 왔는데, 1두는 요렇게 활짝 피어서, 활짝 피었는 상태로 굉장히 꽃이 오래 가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몽울이 요렇게 잡혀 있고, 오늘 보니까 아래쪽에 또 요렇게 셋째 봉우리가 요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요렇게 지금 꽃봉우리도 많고 꽃을 계속 피워줄 때에는 물을 또 챙겨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요 기관못해 요 아이도 제가 오늘 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아젤리아 요 아이는, 예, 기존 피어 있던 꽃을 너무 오래 보아서 그런지, 꽃봉오리가 다른 곳에 안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쪽에 원래 피어 있던 꽃대를 조금 잘라주고, 예, 없애버리니까 요렇게 다른 봉오리가 요렇게 활짝 피어오르네요. 예, 그래서 이 봉오리가 아무 이 진전이 없이 얼음땡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피어 있는 꽃대를 잘라주는 게 괜찮지 싶어요. 아직 그렇게 시들지는 않았지만 이 꽃봉오리가 얼음땡하고 있길래 제가 조금 잘라주었죠. 그랬더니 다른 쪽에 요 아이들이 지금 활짝활짝 피고 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꽃들도 물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할 때, 그럴 때또 물을 챙겨주니까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예쁘게 그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예, 삭소름도 요즘 이 기온이 조금 이제 영상으로 되니까 삭소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위에 약한가 봐요. 예, 그래서 추위에 약할 때에는 물줄때꼭 안쪽으로 들이쉬어야 될것 같아요. 예, 물 주고 나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면은 이
입장이 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소름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꼭물 주었을 때에는 이 영하로 떨어지는 베란다가 되면은 안쪽으로 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여도 될것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준지 오래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데, 제가 저쪽에 아주 어린 아가, 삽목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물 주고 조금 괜찮겠다 싶어서 놔두었더니 몇 줄기가 그렇게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삭소름 같은 경우에도 추위가 약하기 때문에 좀 영하로 떨어질 때에는 물을 주지 마시고, 물 많이 주었을 때에는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초도 키워보니까 또 그런 또 경험도 생기고, 그런 이또 노하우가 생기니까 또 화초를 또 기르는데 또 조금 경험이 생겨서 잘 키우게 되는 그런 이 관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가 못해 요 아이 너무 꽃이 오래 피어 있고 또 꽃봉오리 또 올려주고 해서 조금 위치를 요 위쪽으로 꽃이 조금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또 옮겨주고 물도 흠뻑 주고 그렇게 했네요. 저쪽에 에셀리아나도 제가 오늘 또 물을 흠뻑 주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벌레잡이 식물들 조금 입장이 조금 흐늘흐늘하지 않게 꼿꼿하게 그렇게 줄기가 있으면서 꽃을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은, 물도 아껴주어야 되겠지만 또 벌레잡이 식물들이 물을 또 너무 아껴주면은 또 꽃이 또잘 피지를 않죠. 그럴 경우에는 산야초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산야초 구입했잖아요. 산야초를 조금 위에 이렇게 복토로 한번 해주고, 물 주고 하면은 요 아이들이 조금 물 주기가 늦어도 이 위에 산야초가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을 또이 아래쪽에 화분 속에 물기가 없어졌을 때 머금고 있다가 또 요렇게 수분을 또 나누어 줄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셀리아나들 위에 복토로, 그리고 조금 또 흘빈해졌더라고요. 물을 자꾸 주면서 위에 복토가 또 내려앉아서 이 에셀리아나 뿌리가 아래쪽에 조금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산야초 위에 조금 복토로 한번더 다져주고, 요렇게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이러니까 에셀리아나 벌레잡이 식물들도 꽃을 요렇게 오래, 거의 한두달 넘게 피어 있죠. 그렇게 꽃도 오래 보고 흐느적흐느적 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 관리도 조금 잘해주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싶으면은 또 방향을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산야초를 위해 한번 복토로 해주니까 훨씬 뿌리 쪽도 덜 휑해 보이고, 요렇게 괜찮네요. 그래서 오늘은 물 관리, 에셀리아나 벌레잡이 식물들 물 관리 해주고, 그리고 저쪽에 비올라 센스 더 예쁜 수용으로 잡을 수 있게 물더 아껴주고, 그런 관리를 한번 해주었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